할머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전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포스터 글귀에는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 그 사회와 그로 인한 뭐 부작용,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루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일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나의 작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또 할머님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또 5년 전에 돌아가신 제 할머니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가정주부거든요. 그래서 미술은 잘 모르고 해서 팀플이 혹시 미술 전공하는 사람만 하는 건가 하고 봤는데 딱히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내가 잘못 온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지 하고서는 이제 못하면 그만두지 뭐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무사 건물이었잖아요. 미술관 전에. 그 건물에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 그 영혼이 유령이 되었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선시대 건물을 바라보는데 작가님이 또 빨간색 그 시트지를 했고 그 창문 사이에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네모 박스 안에서 지상이 아닌 지하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냥 저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어떤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거를 좀 취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세대나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채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장을 만들어 놓는, 장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거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땠고,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는 어땠고, 저희 할머니 어렸을 때는 어땠고, 뭐 이런 얘기들을 연대기로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5전시장하고 7전시장이 연결되는 그 야외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동적인 뭔가 퍼포먼스나 뭐 형식은 뭐 시위 형식이 될 수도 있고. 한 시대라도 이 시대는 이런 모습이야라고 우리가 하나로 규정을 내릴 게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을 좀 보여주는 거? 이제 가장 최근에 2017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게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일이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광화문 나가서 촛불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사실 이전에는 정치면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정치면 기사를 맨날 보기도 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 보였던 제 친구들도 매일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사고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제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개인사랑 연결된 것도 있을 테고, 뭐 어떤 분은 우리가 만약 연표를 쓰면은 관객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러면은 그런 분들도 이렇게 쌓여갈 수 있을 것 같고. 연표에 저의 역사 또는 뭐랄까 저의 의미 있는 날들을 엮어본다면 이 날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실 가지고 한번 좀 뭔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연결된 그런 실들 사이에 교차점에 뭐 내가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거 약간 달거나 아니면 어떤 실로 약간 공감을 할수 있는 스타일로 가면은 저희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저희 속에 같이 이제 의견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 그런 왜 퍼포먼스? 이 오늘은 메인 메인을 그것만 좀 연대별로 한 세네 개씩 정도 정해서 찝어서 저는 IMF 때 진짜 행복했거든요. 저도 유치원 다니고 막 그래서 막 이때 저는 행복이 최고조였어요. 근데 누구는 그날 너무 아빠가 뭐 행복 지점. 행복 지점. 그래서 딱 이걸 그거. 중간 지점으로 쳤을 때 스님처럼 여기 나는 불행했어. 그럼 바닥을 찍는 거죠, 이때. 교과서에서 날짜 좀 음란 볼까? 써야지. 그게 87년인가? 민주화 중요한 사건은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건 최대 10개로 네, 최대 10개까지 쓸게 없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최대 10개. 그럼 핵심 사건에 대한 1에서 10 기분? 할머니는 세대를 갈라놓는 것들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현재도 이어줘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이제 제가 테마로 했고요. 할머니 아프고 나서 할머니가 저에 대해서 쓴 메모 같은 거 발견했는데 저 처음에 중학교 교복 입었을 때 오브제가 갖는 연극성을 좀 살려가지고
저한테 의미가 있는 사물들이 말을 걸어오고 그 나름대로의 기억들을 아마 영상으로든 이미지로든 찍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대한 태도나 아니면 기억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원래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게 지금의 저를 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작가님 작품을 만나게 되면서 이게 오늘의 저를 이해하는 데 어제의 어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삶을 보는 것이 무관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란 주제로 다른 사람이랑 모여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 보이지 않았던 저와 그리고 저의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작가님이 이제 4명의 할머니를 주제로 다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좀 생각을 되돌아보게 했고, 그리고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좀 가족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으로 당신을 불러봅니다. 집 정리하며 당신이 대학 때 쓰던 때묻은 당신 물건들을 볼 때마다 옛날 그때가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몇 번씩 일손을 멈추고 이리저리 만져보며, 여보, 아직도 남은 훈련이 위험한 고비가 있는지 걱정이군요. 그럼 다시 편지 쓰기로 하고 오늘 밤도 당신 꿈을 꾸기를 기도하며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부는 쌀쌀한 바람이 초가을의 기분을 느끼게 하는군. 몸은 건강히 잘 지내고 있겠지? 나는 입교 이래 대한민국 육군 소위 후보생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교육에 여념이 없다. 제가 퍼포먼스를 하게 됐는데 뭐 제 개인적인 의도 자체는 사실 기본적인 기억이란 건 되게 시간적인 부분이 되게 강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번 전시 공간 자체를 많이 보고 체험하면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런 다른 공간적인 부분, 촉감 그리고 그 기억을 구성하는 것들이 그 공간적인 의미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희가 전문 퍼포먼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위험할 수 있지만 다른 팀플과의 또 차별적인 부분을 저희가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예술로서 퍼포먼스에서 저희의 어떤 이런 팀플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담배 한 개 피, 소주 한 잔, 그리고 나. 돌이켜보면 아궁이 앞에서 불 조절을 하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만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다 내가 뒤에 있는 인기척이라도 들으시며 고개를 천천히 돌리셨다. 하지만 담배 연기에 가려서 마치 얼굴 없는 할머니처럼 보이기도 했다. 무섭다, 두렵다, 어렵다, 공포, 유령. 어린 시절의 기억에 남은 감정은 그렇다. 할머니 얼굴을 가리면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담배 연기들은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우리를 뭐 갈라놓은 것들이 사실 무엇이었을까 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보는 것 어쩌면 가장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해보는 게 오히려 이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안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이 할머니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도 뭔가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영상이나 이런 게 나왔었지만 털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털실 작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랑 연관된 작업이라는 거가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인인데 작품을 하나를 만든다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팀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저희가 한 10회 정도 팀플을 통해서 만났었고 팀원들과 얘기를 해왔었을 때 과연 우리를 갈라놓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우리라고 생각을 했고 의외로 그게 개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그 연대기에 공감받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렇다면 일반 시민은 어떨까? 그분들도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우리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말? 그런 말들을 한번 이끌어내볼까?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이런 작업이었고 저도 몰랐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내용들이 저기 안에 있던 할머니 따옴표 안에 있던 말보다 더 감동이 있었다. 기존의 다른 작품들하고 좀 다른 지점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가가, 창작자가 만들어낸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분들 스스로 만들 수 있게 그 중간자 역할, 뭐 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팀플 관련 같은 경우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작품 속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또 이제 관람객으로서 또는 일반 시민으로서 참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구경하는 거 이상의 좀 역할이 또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고민했던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하면서 질문을 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듣고 고민하시고 해석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교육활동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어떻게 미술관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 그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이무순 작가님 작업하는 방식, 미세스 금천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네, 관람객들이 참여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지 않을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